안녕하세요. 전 국민의 훈훈한 이야기로 진행되는 방송. 네, 전화통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방송,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저희들은 목요일 MC 휘파람, 당신의 하자를 부르고 있는 가수 길정하고요. 네, 저는 요즘에 왕년회를 부르고 있는 이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잘 계셨대요. 네,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셨죠? 예. 어제가 또 크리스마스 휴무였죠? 네. 네, 가족과 함께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는 굉장히 저 방송하러 오는데 눈이 많이 날렸습니다. 근데 네. 지금 도착하고 나니까 그쳤어요. 아, 진눈깨 비해서 그래도 쌓이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 눈이 쌓이면은 자동차 운행이 불편해가지고 차가 많이 막히죠. 그럼요. 사고가 나죠. 또 걷는데 보행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네. 또 넘어져서 사고가 나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쌓이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네, 내일부터 또 더 춥다고 하죠. 그렇죠. 큰일입니다. 네,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또 훈훈한 정이 넘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시죠? 기초생활수급자 하면은 월에 얼마 정도라는 거 감이 오실 겁니다. 아마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께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 매일 얼마씩 동전을 모아가지고 공동모금회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전달을 했다네요. 그분이 바로 어디 사시냐? 전농동 쪽방촌에서 살고 계신 박모 씨란 분이 그렇게 하셨다네요. 네, 네. 그분이요. 네. 평소에 이렇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 받은 감사함, 그 고마움을 또 다시 나보다 또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좀 써달라고 저금통 두 개를 놓고 가셨는데 네. 그 안에 네. 저금통 안에 13만 1760원이나 네,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만요. 네. 13만 1760원은 이분한테 13만 1760원은 다른 분께는 13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이분의 마음 우리 모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새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나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정말 그 소중한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네. 곳곳에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희들도 좀 본받고 네. 네,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모 우리 전농동에 사신 선생님 정말 감동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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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또 번호를 앞에 나왔습니다. 060-608-1004번 누르시고 생방송일 때는 1번하고 3번. 네. 3번이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수화를 함께해 주실 우리 수화 선생님은 누구시죠? 오야나 수화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네, 오늘 더욱더 예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네. 환하게 그냥 예쁘게 넥타이를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 만나 뵙고 다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첫 번째 분은 예약 참가자분이세요. 네, 어디로 네. 간가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전북 익산으로 갑니다. 우리 어머니 정귀녀 어머니께서는 언제 한번 뵌 것 같은데. 예. 맞죠? 예, 얼마 전에 한번 나갔어요. 그렇죠. 귀녀란 그 어머니 전함이 네, 제가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실 거예요. 예. 예. 근데, 아유, 예, 반가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지금 사신 곳은 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안 와요. 구름만 끼었어요. 구름만요? 예. 아, 천만 다행이네요. 근데 네. 크리스마스가 어제였는데 네. 어머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시고 선물은 또 채 주셨나 받으셨나 궁금합니다. 네, 집에 있었고요. 네. 날씨도 춥고 해서 집에 있었고 우리 둘째 며느리 아이한테 네. 오늘 선물을 받았어요. 좋은 잠바를 하나 또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걔들한테 전화하니까 어디 간다 오더라고요. 예. 네. 네이비인지 쟤들 네오가 예. 어디 드라이브 간다 해서 그러는가 보다 했더니 뭐 사러 갔던가 봐요. 제 거. 아. 예, 오늘. 예, 오늘 아까 오전에 받았어요. 아이고. 기분 좋으시죠? 예. 선물을 받으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좋고도 좀 네, 아이들 요즘에 복잡하잖아요. 좀 부담도 되더라고요. 아니요, 편안하게 받으세요. 마음의 선물이시니까. 고맙다고 네. 했어요. 그리고 요 오늘 예약 참가자분이라 여기에 우리 작가님이 써주신 거에 보니까 예. 여행을 많이 다니신다고 해서 써놓으셨는데 예. 예. 홍콩, 미국, 유럽을 다닌다. 내가 지금 대본을 몇 번을 봤어요. 아니 진짜 예. 진짜예요? 진짜신가요? 일본도 몇 번 갔었고. 왜? 무슨 누가 이렇게 예.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니를? 그냥 가족들이 아이들이 보내주었기도 하고. 예. 그냥 저희가 자체로 그냥 시동생들한테도 가기도 하고 시동생이 초청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행복하시네. 거기 살고 계시는구나. 어머니는 네. 행복 정말 행복 중에 행복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살아요. 예. 네. 저는 지금 그쪽 그런데 뭐 가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일하고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젊으신데요, 이제.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 네. 그렇죠. 앞으로 갈랍니다, 이제. 네. 지금은 네. 열심히 일하고요. 네. 네. 그러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놨다 예. 가세요. 예, 예. 네. 앞으로도 또 여행 많이 다니시고요. 어머니. 예, 예. 또 내년 또 크리스마스 기대하면서 좋은 선물 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음악 드릴게요. 음악 갑시다! 하시는 노래 교실로 또 몇 년째? 굉장히 오랫동안 또 노래 교실 또 다니시고 예. 근데 이렇게 건강하실 때 예. 정말 좋은 여행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요. 예. 우리 자녀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일본에 따님이 호텔 관련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일본에서 그래서 네. 일본을 자주 가신다고 그러신데 난 일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다음에 네. 갈게요. 그래요.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 보여 주세요. 8점 8점 9점 보너스. 자, 목요일은 북한말 바로 알고 퀴즈가 있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또 어떤 퀴즈인가 볼까요? 네. 퀴즈 보여 주세요. 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짐승의 털 가죽이나 털실로 짜서 만드는 것으로 머리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주고요. 또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요즘에는 또 네.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네. 쓰고 있는 이 털모자를 북한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털감투, 2번 털보 원숭이. 네, 힌트 좀 드리세요. 원숭이를 쓰고 다녀요? 그러긴 하죠. 네. 원숭이는 쓰고 다니지 못하죠? 네. 웃음부터 나오네요. 난 원숭이만 보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네. 예, 꼭 사람하고 하는 게 행동이 똑같아요. 똑같아. 자,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퀴즈 참여는 몇 번으로요? 4번. 4번 누르시고 1번이 나오면 1번, 2번이 나오면 2번
누르시고 수화기를 놓으시면 번호가 다 찍혀서 됩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뭘 드리죠? 네, 먼저 세 분께는요. 숙취해소 음료하고 또 이부영 씨, 또 길정화 사인 CD 함께 보내드리고요. 네. 또 한 분께는 주식회사 새별여행사에서 10만 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00분간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참여를 원하시면 060-608-1004번 누르시고 1번과 3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예선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선에 못 올라오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도 부르 이웃돕기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네. 참여해 주시면 본선에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예, 믿어보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손이 또 가장 빠르신 분들 예, 예. 만나봐야 그렇죠. 되는데요. 어디로 불러오시죠. 가시죠? 불러오시죠.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하동문.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면목동에 사는 배종현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네, 배우 선생님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하겠습니다. 아우 좋은 삼각지. 노래입니다. 우리 돌아가는 삼각지 아버님께서는 몇 층에 사신가 궁금하시네요. 저는 지금 62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또 돌아가는 삼각지를 신청을 하셔서 네. 아무리 봐도 40 한 2층 3층 그러니까요. 예, 목소리가요. 솔직히 네. 그래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네. 아프지는 않으셨죠? 물어봤을 때. 네. 예, 네, 안 아팠다. 아우, 이제 연말이고요. 네, 네.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로? 네. 아니, 노래를 좋아해서요. 예. 예. 복지 TV를 자주 보는데. 네. 예. 근데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가지고. 아이고. 끄는 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지금. 편안하게 하세요. 아버님 집에서 하시니까요. 예. 근데 아버님. 네. 아버님이 가장 잘하는 특기가 있다면, 뭐, 어떤 특기? 가장 잘하는 것은. 예. 뭐랄까. 그 노래를 좀 잘하죠. 노래를 잘합니다. 노래. 예. 노래하고 뭐 테니스 뭐 사이클. 테니스? 네. 예. 와우. 테니스가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무릎 때문에 아, 예. 무릎. 지금 못 하고 네. 사이클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신 거? 네. 예. 아. 좋은 운동은 다 하시네요. 저는 테니스를 좀 배우려고 했는데 네. 좀 가서 구경을 했는데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아, 우리 저 이부영 선생님은 예. 그 테니스 하시면 잘 하실 거예요. 왜 체격이 그렇게 예, 보입니까? 예, 예. 제가 저 산을 한 7, 8년 다녀가지고 네. 그 근력은 좋습니다. 예. 근데 테니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보기에. 발로 하는 운동이라. 그렇죠? 네. 막 그 몇 분만 하면 땀을 비오듯이 하던데. 예, 발로 뛰는 운동이라. 그죠? 좀 가볍게 하는 운동들이 괜찮네요. 몇 년 하셨어요 테니스? 한 2, 30년 했는데 오랫동안 하셨네요. 그 테니스라는 것은요 예.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받아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 많죠. 네네. 예. 저 기본기가 잘 돼야 되고. 그러면 테니스 선수 중에 그 네. 외국의 그 여자 선수 있죠. 네네. 예. 네. 그 선수인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 아무리 봐도 소라프론가 누구죠? 사라포바? 나이가 예, 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까박까박합니다. 네. 우리 정아 씨가 알고 있네. 사라포라, 예, 예.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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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지게 잘하죠. 예, 예. 네. 보기만 해도 저는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 생긴도 이쁘잖아요. 예, 생긴도 이쁘고 이뻐요. 이쁘고. 네. 자 이제 아버님 노래 하시죠. 네. 예, 이제 사시나무 떨던 것 좀 없어졌죠? 풀어주셨죠? 덕분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음악 갑시다. 준비는 하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네
외로운 사나이가 노래 실력도 아주 대단하신데요. 네, 돌아가는 네. 삼각지 배우 선생님 부른 줄 알았습니다. 네, 점수 볼게요. 네. 자, 점수 보여 주세요. 9점, 10점, 10점 보너스 9점. 사시나무 떨냈기 떨었는데 10점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예, 네. 네. 그거 다 누구 덕인지 아세요? 우리 덕이에요. 왜? 우리가 사시나무 처럼 떠시던 것을 안 떠시게 우리가 진정을 아유. 시켜드렸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 인터뷰하면서. 자,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이제 다음번 네, 네, 세 번째. 석창가자분이시죠? 세 번째 분. 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길정아 씨, 이보영 씨.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뭐, 네.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 새해 미리 인사드립니다. 새해 아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저 강동구 길동에 사는요. 네. 장대홍이라 합니다. 아, 길동. 네. 예, 좀 전에는 명목동. 살고요. 명목동. 63층에 살고. 63층이요? 예, 예. 예. 이부영 씨는 뭐 네. 문제뿐에 한번 배웠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함영기 씨하고 예. 진행하실 때. 예전에 예. 함영기 씨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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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블러치. 씨도 문제 한번 배웠고요. 밀정한 씨. 어, 저도요. 예, 예, 예. 예. 예전에. 예, 예. 자, 오늘은 원래 배웠죠. 배우기로. 어,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럼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불러 주실까요? 그 오늘 저 배우 선생님의 내도 10시에 입을 부르려고 했더니 금방 네. 또 배우 선생님 노래가 또 나왔네요. 네, 네, 네. 예, 그래도 뭐 괜찮겠죠?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예 같은 노래가 입을, 아니니까. 예, 예. 10시에 예. 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 영시에 입을 좋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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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예, 예.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연말이. 예, 그렇죠. 며칠 안 남았죠. 네, 아.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장원을 하셔가지고 장원을 네. 하셔가지고 예, 예. 월말 장원이 30일 날 있고 예, 그 연말 장원이 31일 날 예. 있어요. 예, 예. 이달에 다 그냥 다 쓸어버리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그게 힘들겠죠. 했으면 좋겠지만은 네. 가능하지 않겠죠. 아니요. 될 수도 있죠. 들어봐야죠. 아직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버님 예, 노래. 예, 예, 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예. 또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 칭찬을 한번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칭찬은 뭐 예. 어, 한 번씩 이 방송에 출연하면 제가 한 번씩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네. 우리 저 뭐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도 예. 하고 있지만 아 무슨 봉사 아버님도 뭐 재능 봉사인데 뭐 그것까지는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냥. 예. 예. 우리 봉사단도 한 20명 정도 되는데 예. 오늘도 지금 오전에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쉬는 날 돼서 하고 예. 왔기 때문에 뭐 예. 봉사단체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고 예. 우리 봉사단장님 비롯해서 우리 회원님들 예. 고생이 항상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연말에 또 다가오고 해서 새해도 네. 다가오고 해서 건강하시고 오늘 만났지만은 예. 네. 뭐 복 많이 받으시고 봉사 앞으로 많이 하시라고 예. 그런 말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봉사를 하신 분들은 꼭 안 밝히려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20분이면 딱 정해 인원이신데 네. 가족 같죠? 20분 만나면 이제 그렇죠. 뭐 한 35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네, 뭐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봉사를 하시면은 거기 길동에서만 하신가요? 아니면 서울 시내 지방에도 가시는 건가요? 강동구 쪽에서는 합니다. 강동구 길동 쪽에서. 예, 예, 아니 길동 아니고 강동구 내에 구 내에. 예, 부로 뭐 네네.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버님이 사신 곳이 길동이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길로 그 모든 분들이 가시라고 또 한 말씀 이제 더 하세요. 덕담. 덕담. 네, 덕담은 뭐 다른 사람보다 내 복지 TV 예청자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복지 TV 예청자 여러분, 네. 뭐 전화 한 통하면은 뭐 좀 이웃도 도우고 뭐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노래도 또 마음껏 뽐내시고 그렇죠. 전화 좀 자주 해주십시오. 그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역시 길동에 사셔서 그런지 좋은 길로 그냥 안내만 해주십니다. 저희가 그런 멘트를 한 것보다도 이렇게 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님이 이 얘기를 해주신 게 더 정감 있고 더 저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예. MC들이 해야 될 멘트를 아버님께서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음악 갑시다.
길동이 아버님 봉사 30년 하셨다는데 앞으로도 쭉 같이 함께 20분이 쭉 하시자고 하신 얘기가 너무 귀에 그냥 와닿습니다. 마음에 와닿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이 좀 대한민국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기 단체의 이름도 말씀 안 하시고. 자, 이제 점수 볼까요? 예, 점수 보여 주세요. 네, 9점, 8점, 10점, 9점입니다. 아유, 10점 나왔습니다. 네. 아유. 자, 우리 저 길동아 씨가 가만히 있어봐. 마이크를 안 갖고 오셨는가? 예, 마이크 주세요. 예, 마이크. 아유, 예, 마이크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차고 하다가 이게 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나왔나 봐요. 네. 예. 자, 이렇게 높은 점수 또 받으셨어요. 예, 예 네, 잘하셨습니다. 예, 네.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길동아 씨. 네. 남녀간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 예. 네. 근데 이성 소개를 받았다고 했을 때 네. 여자는 어떻게 한가요? 여자요? 예, 여자 소개받을 때 뭐 잘생겼어? 네. 돈 많아? 뭐 네. 이렇게 물어보죠. 남자는요? 예쁘냐? 또 여동생이 네. 있다고 했을 때 여동생? 예. 아 여동생 있으면 맨날 싸우겠다. 좀 친하게 지내 이렇게 말하죠. 남자들은요? 예쁘냐? 뭐 맨날 예쁘냐? 좋아하는 네. 연예인을 만났다고 했을 때 연예인 만났을 때 예. 실물 어떻게 생겼어? 뭐 고친 데 없어? 키는 커? 네. 남자는요? 예쁘냐? 끝이에요? 네. 네. 자 이제 다음 분 예약 참가자분 만나요. 네 번째 부인의 서울 은평구로 네. 갑니다. 권은숙 어머니시다. 네. 어머니가 78세신데 또 한 50세도 안 들은 보이는 목소리일 거야 아마. 네 불러볼게요. 네. 네. 어머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다니까 어머니도 어머니 예. 52이라 가셔야 되겠어. 그러니까요. 더 낮춰주세요. 더 낮춰드려요? 그럼 예. 49세. 와우. 야, 세상에 그러니까 어머니 좋아지셨어요. 예, 나 너무 이거 신청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78세신데 이렇게 전화 노래 신청도 해주시고 참여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나도 너무 기쁩니다. 예, 옛날에는 어머니 60세만 돼도 어르신 소리 들었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나는 어디 가면 누가 어르신 하면 조금 듣기가 아이고 아주머니 해주면 좋겠다 이래 싶어요. 그러죠? 예. 그럼요. 저도 어디 은행에 갔을 때 항상 그 뭐 불른 이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은행 그 데스크에 있는 그 언니가 뭐라 하냐면은 아버님 그래서 나 처음으로 아버님 말을 들었을 때 억수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싫지요. 싫더라고요. 싫어요. 예. 예. 이 세월을 가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좀 탈이에요. 예. 아니, 인정이 안 돼요 진짜. 젊게 사시는 게 좋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더라니까요. 예. 저 엊그제 우리 형수님을 만났는데요. 부산의 형수님 만났는데 형수님이 지금 66세거든요. 예, 그럼 세대기예요, 요새는. 세대기. 66세고 형님이 70인데 거기 그 뭐야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그 누구누구 할아버지 누구누구 할머니 그 어디에 애용하시라고 오셨더래요. 네. 우리 형님은 골프를 하루에 두 바퀴를 돌아버린대. 그렇게 건강하시고 젊어 보이는데. 지금은 뭐 70세 60 이상은
운동도 너무 많이 하고 새댁이고 예. 새신랑이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다 젊으시죠. 예,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형수님이 한참 웃으시면서.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손주가 반갑지, 몇... 반갑지만은 안 하는 말씀이에요. 예, 반갑지 않은 말이에요. 손주가 몇 명 있으니까 할머니나 할머니인데 예. 도저히 수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요. 그때는 주책이라고 남이 생각할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할머니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집 와서 예. 얘기하고 애들하고 웃어요. 그러죠? 예. 예. 그리고 선생님. 예. 저는 이 노래하는 노래 부르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네. 네.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구만요. 네, 어떤 분인가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한 50년 전에 네.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세 명이 있는데 네. 결혼한 이후로 저 아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예. 소식조차 못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름을 불러볼까 합니다. 네, 저, 불러보세요. 혹시 연락이 되면은 네. 저 전화번호로 연락을 좀 해주시고 네. 대구에서 그 원대동에서 네. 저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충청남도 천안인 고향인 유정만이가 있고요. 예. 네. 또 부산에서 고향인 네. 진화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부산인 고향인 애가 최정옥이라고 있거든요. 예. 우리 서희 너희는 거의 막 떨어질 새 없이 거의 같이 붙어댕기다시피 하고 이렇게 친한 네. 친구였었는데 서로 결혼하고 소식을 몰라요. 야. 그래서 아주 거의 매일이라면 좀 과장인가 몰라도 네. 그렇게 보고 싶고 소식 듣고 싶어도 소식을 몰라요. 네. 충청남도의 네. 유정남님. 유정만. 네. 여잔데 이름 유정만이에요. 만. 네. 만. 그다음에 부산의 진화자님. 진화자. 예. 네. 그다음에 저 최정옥님인가요? 옥? 네. 옥. 최정옥. 최정옥. 예? 최정옥님 한 분은. 아, 최정옥. 예. 저 최정옥님. 예. 네, 이분을 세 분을 꼭 만나고 싶으시다는 예. 얘기시죠? 예. 네, 이분을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체되나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있거든요. 네. 스님? 절에 예. 스님. 스님. 예. 예, 스님이 김진철 스님. 김진철 씨인데. 네, 예. 아직 불명 스님은 제가 모르고. 네. 네, 네. 은평 아니 그 어디 동작동 동작구에서 예. 사시다가 그게 재개발이 돼 가지고 예. 석간동에서 내리면 석간동 한정거장 들어가는 그 곳이 멋인데 한데 석간동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석간동으로 이주를 임시 왔는데 예. 그 내가 한동안 전화를 좀 못 드리고 있었더니만은 연락이 두절됐죠? 예, 그 예. 전화를 알겠습니다. 그 전화를 해 보니까 예. 재개발이 진행돼서 갔는지 전화가 안 돼요. 안 돼 없어져 버리고. 네. 예. 예. 그 김진철 스님 꼭 예.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 좀 해주시기만 예. 고맙겠습니다. 우리 번호는 거기 저장돼 있을 겁니다. 예예예. 예. 네네. 예. 끝자리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연락이 떨어져. 이제 알겠습니다. 빨리 만나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그래서 네.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 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뭐 어렵게 이게 신청이 됐어요. 너무 예. 잘해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꼭 네. 이분들을 아신 분은. 그 우리 복지 TV로 연락을 예. 좀 해주시면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예, 권은숙이로 예, 네, 예. 네, 뭐 좋겠고 예, 예. 그 절에서는 권보살이라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예. 이제 네. 다 됐으니까 이제 노래도 해야죠. 찔레꽃, 네, 예, 찔레꽃 어머니 예. 잘 불러주세요. 음악 예.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우리 어머니 찔레꽃 열심히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 스님 또 세 분. 네. 연락이 되신 분들은 우리 복지TV 남경우 PD님 앞으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네. 네. 좋은 연락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점수 볼까요? 네. 점수 보여 주세요. 주세요. 자, 8점, 7점, 9점, 보너스 9점. 네, 잘하셨습니다. 자, 100분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뭐가 있는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북한말 바로 알기 퀴즈가 있는 날이죠? 네. 예, 궁금하시죠? 어떤 퀴즈인가? 예,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자, 퀴즈 보여 주세요. 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짐승의 털가죽이나 털실로 짜서 만드는 것이고요. 머리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주고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 요즘에는요, 뭐 패션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털모자를 북한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네. 드릴게요. 네. 1번 털감투, 2번 털보 원숭이. 네. 네.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퀴즈 참여는 몇 번? 4번. 4번 누르시고 1번이 나면 1번, 2번이 나면 2번 누르시고 수화기를 놓으시면 번호가 다 찍혀서 됩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뭘 드리죠? 네, 먼저 세 분께는요 숙취해소 음료 그리고 이부영 씨, 길정화, 싸인 씨들 함께 보내드리고요. 네. 또 한 분께는 주식회사 새별 여행사에서 10만 원 상품권을 대구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좀 드리세요. 네, 뭐 복지TV 퀴즈는요. 네. 1번이 항상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네, 또 네. 결과가 똑같을지. 아, 근데 우리 정화 씨 옷도 네, 예쁜 털이 털이네요. 앞에 붙어 있네요. 예쁘네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머리에 쓰는 거죠. 그러죠. 아유, 옷 예쁜데 언제 한번 저 좀 빌려주세요. 마칠까 몰로 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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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투같이 생겨가지고요. 그러죠. 네, 털을 씌웠으니까요. 원숭이를 아. 쓰고 다닐 수는 없죠. 네, 퀴즈 참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즉석 참가자분 불러보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저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는 강금소입니다. 네,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예,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신박남 선생님 노래입니다. 예, 혹시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 아무도 안 계세요? 언제 이렇게 가셨어요? 오래되었어요. 그 연말이 이르게 되면 아버님, 예. 부모님 생각이 또 더 많이 나죠. 예, 더 나죠. 그러죠.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노래를 청하신 것 같은데 예. 부모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살아계신 부모님 모시고 사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니까 예. 과거 제가 부모님 모시고 살았을 때 그 받은 것이 제가 참 후회가 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예, 왜 어째서 그렇게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다 해드렸던가 이런 생각이 나고 네. 지금도 가끔 어머니,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네. 예, 때에 따라서는 그럴 때마다 산들 좀 다녀오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제는 뭐 하신 분이라서 다시 오실 수도 없고 네. 뭐 후회해봤던 데 소용도 없고 네. 예. 우리 시에도 시조에도 있다시피 부모님 살아신 채 섬기란 다 하라고 했더라고. 네.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효도를 좀 해주셨으면 예, 바람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네. 얘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 모시란 얘기죠. 예. 예. 이제 돌아가신 뒤에 그리움만 쌓이고 또 그리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우리 하늘에 계신 부모님들께 네. 부모님께 바치는 노래 예. 불효자는 웁니다. 청해 예. 들어볼게요. 예. 네. 예. 자, 음악 갑시다. 갑시다. 물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
부담을 지며 동목해요 다시 보도 러버니요 불타한 이 자식은 연애 지은지를 없으려빕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께 바치는 노래 불효자는 옵니다. 또 애절하게 또 부르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점수 볼게요. 예. 점수 봐요. 주세요. 8점, 9점, 10점, 보너스 9점.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몇 번째인가요? 자, 이제 즉석 참가자 분이시죠? 여섯 번째.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여기 강원도 인제인데요. 인제? 예. 네. 인제에서 어떤 노래를 하실까요? 예, 저기, 서른대의 원점. 원점. 예, 그럼 여자 키로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예. 그, 성함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예, 성함. 김길자. 김자, 길자, 자자님? 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예. 오늘도 왔나요? 예, 오늘은 안 오고요. 며칠 전에 좀 왔는데요. 네. 아직 큰 눈은 안 왔어요. 예. 눈이 오면 얼만큼 많이 쌓인가요, 인제 쪽에는? 올 때는 좀 많이 와요. 작년에는 많이 왔어요, 자주. 그건 무릎까지 쌓인다고 그러던데, 그런가요? 예, 거의 그 정도까지는 와요, 많이 올 때는. 예. 예. 그쪽에 이제 내 형이 인제 쪽에서 군대 생활할 적에 아, 제가 면회를 갔었는데 예. 동생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무릎 위까지도 쌓인데 눈 치우다 보면 하루 종일 그 저 끝난대요. 예, 근데 지금은 예. 그렇게 이제 저기 군인들이 많이 안 치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여기 예. 눈이 많이 오면은 예. 이제 트랙터로 또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더라고요. 기계로. 네. 예, 그전에는 군인들이 많이 고생 많이 했죠. 많이 그래. 치우는 거 봤는데 예. 예, 지금들은 이제 기계로 많이 밀고 예. 기계로 쳐서 이제 군인들이 치는 거를 좀 못 본 것 같아요. 예, 예, 다행입니다. 예. 그 어디 뭐 어디 광고지 보니까 예. 눈 치우는 그 기계도 나왔대요. 아. 이렇게 탁 끼어가지고 예. 이게 눈 밀고 다니면 탁 키워지고 그냥 알아서 평소에는 아, 아, 예. 평소에는 그거 예. 이제 농장 농기구로 예. 이게 달아서 쓰고 뒤에 또 뭐 짐도 싣고 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 여기는 이제 저기 트랙터로도 많이 밀고 그런가요? 네. 예, 예, 좋아졌어요. 근데 예. 되게 농사 지으세요. 뭐 하세요? 예, 농사는 없어요, 거의. 예. 그럼 어머니네는 뭘 하신가 궁금하네요. 예? 뭐 어떤 농사? 댁에서. 아, 그냥 주위에 오락들이 밭 그냥 이제 집에서 먹을 게 좀 이제 채소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그냥 심어 먹고 그래요. 예, 드실 것만. 네, 그게 좋죠. 아, 예. 예. 아 근데 예. 너무 너무 반가워요. 이게 진짜 제가 여기 출연 자주 하거든요. 예, 예. 자주 하는데 좀 바빠가지고 못해서 한 여름이나 봄 됐나 여름 됐나 그때 이부영 씨하고 많이 그때 그 어떻게 꼭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거. 저하고 어머니하고 저 인연이 있네. 예. 나 인제로 이사 가야 되겠네. 어머니 집 옆으로. 아예 꼭 이부영 씨가 사회 보실 때마다 어떻게 제가 많이 그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 채소 심은 것 저하고 같이 좀 나눠 먹고. 그럼요, 그럼요.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예. 노래도 내가 한 자리 부르고. 예예.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괜찮네요. 아니 근데 오늘 또 오래간만에 한 데다가 연결이 예. 좀 잘 돼가지고. 예. 아 너무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예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예. 그래도 제가 이 방송을 꼭 보거든요 또. 예 앞으로도 내년에도 예.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예예. 예. 예. 어머니. 예. 자 이제 음악 드릴게요. 예. 자 음악. 갑시다. 원점으로 돌아가
저하고 인연이 많은 어머니. 아니 마음씨도 좋으시고요. 노래도 네.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못하는 게 없으시오 어머니. 그러니까요. 예. 자 점수 볼게요. 네. 점수 보여 주세요. 19점 10점 9점 보너스 9점. 네. 네. 그 정화씨 이렇게 연말되고 또 눈 오고 춥고 그럴 때 그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가 봐요. 불효자는 옵니다. 아까 내가 이 그 노래 듣고 지금까지 네. 저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고. 근데 남자가 몇 번 운다고 했죠? 세 번 울죠? 세 번. 언제 울죠? 태어났을 때?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또? 예. 사랑한 여자와 헤어졌을 때? 예. 세 번 운다는데 가장 큰 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네. 예. 많이 운다는데 저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 네. 두 번 우셨죠? 예. 아니 이제 우리 어머니는 살아 계시는데 그 뭐야 사랑하는 여자는 우리 집에 있고 네. 태어났을 때하고 두 번 울었네. 네. 네. 야, 맞네. 두 번 울었네. 네. 내가 재치가 있구만 이제 우리 정화 씨가. 자, 이달 30일 내일 모레죠. 얼마 네. 안 남았습니다. 30일 날은 월말 결산. 또 30일 날은 연말 결산이 있는 달입니다. 날짜상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습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또 영광을 차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장원의 네. 영광을 하신 분 또 입상하신 분께는 선물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선물이 예. 정말 팡팡 예. 쏟아집니다. 어떤 선물인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연말 결선에는요. 네. 안마기, 안마기, 전기 밥솥, 예. 도자기 세트, 네. 청소기, TV, 냉장고 아주 뭐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또 장원을 하시고 예. 또 월말에 가서 또 장원을 하시고 예. 연말에 가서 또 이 상품을 이렇게 타시면 예. 되겠네요. 야, 이 상품이면은 혹시 신혼살림 다 차려도 되겠는데? 다 주신대요, 진짜로.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있는 거야? 네, 안마기, 전기 밥솥, 도자기 세트, 청소기, TV, 또 예. 김치 냉장고까지. 그럼 그거면 네. 다 되지 뭐 집만 있으면 되죠. 그 외에도 많이 드려요. 네. 집은 안 준가요? 집 이부영 씨가 사주세요. 네. 그런가요? 자, 네. 야, 영광을 차지하시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60-608-1004번 누르시고요. 생방송일 때는 1번 생방송 참여와 3번 무반주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방송이 끝나면 4시에 끝나면은 2번 예약 참여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24시간 365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예약 참가자분 만나볼게요. 네. 전남 고흥으로 갑니다. 네. 우리 최양래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 네. 고흥도 지금 날씨가 어떤가 눈이 온가 궁금합니다. 눈이 안 오고요. 예. 지금 좀 쌀쌀하고요. 예. 저 안개 끼는 상태에서 있어요. 아, 찌뿌둥한 날씨네요. 그래. 예, 바로 거의 표현한 게 간단해. 찌뿌둥한 날씨요.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오늘은 나라오가 휙 날아간 고흥 아름다운 고장이죠. 나로 우주센터가 예, 있는 곳이죠. 예, 네, 나는 못 가봤는데. 기억입니다. 예, 저는 그날 가서 제가 사회를 또 열심히 보고 했는데. 그랬어요? 네. 아, 나는 아예 안 데리고 가고 혼자 갔어요. 나도 데리고 가야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먹거리도 유명한 곳이고 고흥. 예. 우리 어머니, 예. 고흥에서 어떤 일을 하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저는요, 고흥서요. 예. 상집을 운영해요. 상. 예. 밥 먹는 밥상, 상. 식상. 예, 밥상. 예, 식상. 예, 그거, 어머, 그거 식상. 기술이 있어야지 만드는데요? 아, 옛날에는 많이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요걸로는 이제 그 바다다 풀고 그래요. 아, 바다다가? 예. 야, 공장에서 만든가요, 그거? 예, 공장에서요. 옛날에 수공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보면은 그 저 등에다 몇 개 이게 지고 예. 상 팔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 옛날에 그랬죠, 어머니? 예, 차로도 다니고요. 예. 이구도 다니고요. 예. 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아, 지금은 아, 그 예. 어디 점포에서 하신가요? 예, 예. 예. 점포는 그러면 그 점포는 부모님들이 이게 하시다가 물려주신 거네? 예, 물려주신 거예요. 아, 유산으로 받으신 점포. 예, 예. 예, 어때요, 요즘에 경기가요? 예. 경기가 어떠시냐고요? 경기가요? 예. 옛날에는 잘 됐는데요. 네. 요즘으로는 식탁이 생겨가지고요. 그러죠. 그렇죠. 덜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어머니 예, 집에 예. 식탁은 있는데 예. 꼭 상에다 갔다가 저 텔레비 보면서 먹으려고 예. 상에다가 난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씩 나가지요. 네? 그놈으로 해서 하나씩 나가지요.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제사 모실 때 상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식기도 필요하고 식기. 네, 먹기. 먹기. 네. 먹기. 먹기. 먹기로 네. 먹기로. 성품하고요. 예, 그 제사상 올리잖아요. 네. 차례상. 예, 예. 예. 저희도 많이 나간다. 그렇구만요. 가끔 한 번씩 나가요. 예, 예. 예, 예. 네. 예.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쭉 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저 당대로는 하고 이제 아들들이 물론 예. 받아야 될 텐데. 네. 요즘 애들이 또 그거를 엄마 일하는 것을 안 물러받으려고 그래요. 예. 아, 그래요? 물러받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또 어머니. 어머니? 네. 개를 예. 하신다는데 개 무슨 개예요? 어, 뭐 개가요. 예. 그 갑장들끼리요. 갑장끼리? 예. 그 1년 그 한 달에 한 번씩 예. 참석해 가지고 예. 이제 돈을 조그마히 모아 가지고 놀러도 예. 가고 그걸로 좀 저 결혼식에 근데도 참석을 하고 막 그래요. 아. 그런 기가 있어요. 개. 그 개 모임하면 예. 어떤 점이 좋아요? 그요? 예. 이제 놀러 가서 그 참석해서 식사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예. 나누고 예. 이렇게 오고 그저 서로 이렇게 뵈는 것이 예. 한 달에 한 번씩 뵈는 것이 즐겁지요. 그러죠. 얼굴 보고 예, 안 잊어먹고 예. 친구들을 예. 기억하기가 예. 앞으로 예. 쭉 그 모임은 개 모임은 하셔야 되겠네요. 예, 계속 하고 있죠. 우리 그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컸던 마을에도 예. 어머니. 그 동네 분들이 다 그 갑장 아니고 이제 그 동네 분들끼리 예, 친목계원. 예, 친목계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 예. 버스로 뭐 내가 예. 노래하러 갔는데 버스로 한 대가 오셨어. 그 시골 분들이. 예, 그 응원 온다고. 예. 누구네 아들이 노래하러 오늘 어디에 온다고 그걸 알고 방송 나가는 걸 보고 예. 오셨어요. 그래 얼마나 고맙고 아이. 반가웠는지. 그리고 막 재미있게 구경도 다니시고 이렇게 침묵을 도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죠? 의미가 있죠? 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그렇게들 캠 모임에서 즐겁게 보내세요. 예예. 네, 네. 네. 자, 우리 오늘 노래 실력도 아주 멋지게 한번 뽐내 주세요. 예예. 네.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점수 볼게요. 예. 네. 점수 보여? 주세요. 주세요. 8점, 7점, 9점, 보너스 9점. 예. 자, 목요일 날은 북한말 바로 알기 퀴즈가 있는 날이죠. 네, 어떤 퀴즈가 궁금하죠? 정하 씨 볼까요? 퀴즈 보여? 주세요. 주세요. 자, 짐승의 털가죽이나 털실로 짜서 만드는 것으로요. 머리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주고요. 아주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뭐 패션 아이템으로도 이것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털모자를 북한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털감투, 2번 털보 원숭이. 힌트는요? 이따가 이부혁 씨가 주세요. 예. 그 털보 원숭이를 쓰고 다닐 수는 없죠. 그죠? 털감투가 같아. 내 생각에는요. 일단 머리에 쓰는 거니까요. 네. 네. 자,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키 참여는 몇 번? 4번. 4번 누르시고 1번이다면 1번, 2번이다면 2번 누르시고 수화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분간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방송 2시 8분부터 하죠. 그리고 또 8시에
재방송. 예, 밤 8시에 네. 재방송 나가죠. 자, 지금은 1번 생방송 참여와 3번 무반주 참여로 참여를 해주시고 번호는 몇 번으로? 060-608-1004번 060-608-1004번으로 네. 전화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반 왔으니까 우리 길정화 씨의 당신의 여자, 5천만 국민의 여자. 맞죠? 네. 네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자, 당신의 여자 뮤직 스타트! 길정아 씨의 당신의 여자. 하, 노래도 잘하지요. 성격도 좋죠. MC도 잘 보지요. 인물도 좋지. 뭐 빼놓을 게 없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여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뮤직비디오가 나가는 동안에 굉장히 네. 또 전화가 많이 걸려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즉석 참가자분을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예쁘신 분은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아, 대구 북구입니다. 네, 성함이? 신경희. 네,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신유 씨 노래인가? 아니요, 현철 노래요. 아, 그 현철. 현철 씨 노래. 네. 예. 야, 이거 신곡이죠? 네. 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선배님 만나면은. 아니, 언제 이렇게 또 배우셨대요? 이거를 복지 TV를요. 네. 매일 봐요. 아, 여기에서 누가 불렀습니까?
아니요, 여선 안 불렀어요. 여선 안 불렀는데 노래 교실? 예, 예, 아니요, 내가 텔레비 노는 거 배웠어요. 아, 텔레비만 아, 나온 거 TV죠. 보고도 그냥 배우셨네. 네. 예. 아유. 그런데요, 너무 떨려요. 아, 떨리지 마세요. 떨리지 마시라 우리가 이게 대화를 좀 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 네. 겨울에는 지금 이제 추운데 어떤 예. 반찬을 많이 해 잡수세요? 겨울에는요. 예. 뭐 시래기국 같은 거요. 시래기국. 예, 좋죠. 예, 동태국. 동태국. 예, 거기 여름이 또 안 겨울에 예. 시원하고 맛도 있고요. 그러죠. 네. 저도 점심 때 좀 전에 여기 저 복지 TV 바로 여 밑에 층에서 네. 뭐 먹었냐면요. 네. 생태 말고 얼어 있는 동태. 네, 네. 그것도 맛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시원하게 끓여주는데 너무 시원해요. 예. 그거 먹다가 입천장 뒤어가지고 지금 입이 벗겨졌어요. 입천 다 벗겨졌어요. 아, 너무 뜨거운 거 드시라고. 저도 네. 오늘 아침에 시래기 얘기하시니까 어머니께 시래기 국을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네. 진짜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아주 딱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머니.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30일, 31일이면 그 우리 또 행사가 있죠. 네. 30일 날은 월말. 31일날은 연말 결산인데 네.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를 보내면서 네. 그죠? 2013년은 영원히 또 안 오잖아요. 그런데 네. 올해를 보내면서 누군가 생각하면서 이분에게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네. 근데 어머니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드신 분. 감사. 지금까지 예, 쭉 사시면서. 살면서 주변에서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힘들게 또 사신 분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열심히 사시면은 예. 또 좋은 일도 또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예. 분한테 감사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또 직접적으로 감사를 예. 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분. 아, 주문해요. 네. 예. 남편. 네. 예. 감사드리고 예. 예 싶어요. 남편이 뭘 잘해 준가요? 예,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게 예. 최고죠. 제일 가까이서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우리 남편분이 네. 최고 의지하는 파트너 아닙니까? 네, 예. 자식들은 그래도 또, 다 키워놓으면 또 자기 또 각자 결혼해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남편 자랑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좋아요? 세 가지만.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예. 첫째는 내 건강을 좀 예, 더 앞으로도 또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애들 예. 예, 맡은 일에 충실하게 예.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세 번째는 뭐 크기 있잖아요. 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일단 그 정도는 하십시다. 예. 나한테 좋으신 남편인 것 같아 보니까요. 네. 예. 예, 자 이제 노래하십시다. 네. 예, 자 음악 갑시다. 갑시다.
말도 잘하시고요. 그러니까. 네. 자, 점수 볼게요. 네. 네. 점수 보여 주세요. 7점, 8점, 9점, 보너스 9점. 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나눔 노래자랑 참여 방법은요. 060-608-1004번, 060-608-1004번입니다. 네. 김정아 씨. 네. 이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예. 네. 직장 다니는 남편. 네. 남편 회사에서. 네. 부인 통장으로 돈이 3억이 들어왔어. 아이고, 기절하겠네. 좋아? 좋죠. 나쁜 소식. 나쁜 소식. 그게 여보 당신 퇴직금이래. 잘려. 네. 저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우리 아들이 학교 초등학교 다니는데 상을 타왔어. 아이고 잘했네. 나쁜 소식. 나쁜 소식. 청교생한테 다 준 상이래. 자, 계속해서 참가자 네. 네. 아홉 번째 참가자분 모셔볼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개봉동의 주대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올 때.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네. 불러주신 추운데, 노래는. 추운데 멀리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가깝게. 네. 임진강. 임진강. 네. 네. 예. 아, 우리 아버님. 네네. 올해 아버님이 계획을 세웠던 것을 얼만큼 실천에 옮긴 것 같아요? 글쎄요. 한 예. 9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아, 90%? 어. 매일매일 예. 성실히 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뭐 아, 하루하루? 예, 예. 그렇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365일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야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예, 맞아요. 이런 얘기가 정말 감명 깊은 얘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뭐 계획만 이만큼 세워가지고 못 이루는 것보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내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내년에 또 어떤 네. 소식 작은 있나요? 작은 딸이 예. 네. 결혼해요. 아,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예. 좀 전에 예. 예. 이 사람하고 계약 저 드레스 맞춘다고 아. 본다고 어머. 갔어요. 그러면 따님이 몇째 따님이신가요? 아, 둘인데 예. 작은 애가 먼저 아, 남자친구. 아, 추월해서. 아~ 네, 네. 추월했는데. 추월했는데 그 큰 따님은 애인 뭐 남자친구 있으신가? 그러더라도 이제 걔가 목표가 내년까지 네. 남자친구 만드는 게 목표라고. 아, 내년까지. 다들 계획이 동생한테 이제 도전을 받아 가지고요. 네. 자, 그럼 네. 8 달에 결혼을 아, 3월 달이야. 3월에 예, 예. 이야, 예쁜 아, 신부가 또 탄생을 하겠네요. 예. 네. 자, 여름으로 또 예. 아, 우리 경사입니다. 경사. 예. 예. 예비 사위님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뭐 아들 같은 매일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예. 예. 아니 마음에 드는데 어떤 면이 마음에 듭니까? 일단 걔도 노래를 잘하고요. 네, 노래를 잘하고 일단 노래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물도 괜찮고. 예, 인물도 괜찮고. 이렇게 또 식성을 보면 알잖아요. 예. 아, 네. 먹는 게 이렇게 까다롭질 않으니까. 예. 예, 엄마는 것 같더라고요. 식성도 좋고. 음식 가리는 사람이 제일 성격이 까다롭잖아요. 네, 네. 예. 예, 근데 음식도 제가 뭐 맛있는 거 있다 그렇게 오라 그러면 다 잘 먹고. 예. 예, 예. 그렇구만. 엄마는 합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좋은 사이 맞이하셔서 네네. 또 선주 네. 빨리 또. 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네. 전화 우리 나눔 노래자랑에 소식 수시로 주시고요. 아, 예, 예. 예, 네. 이제 아기를 가지면 소식 주시고, 네. 또 얼만큼 컸다고 소식 주시고, 네, 네. 그럼 매월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낳았다고 소식 주시고, 대길 네. 때하고, 예, 대길이 딸이 딸인지 아들인지 또 소식 주시고, 네, 네. 얼만큼 컸다고 소식 주시고, 네, 네. 그러면 몇 년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전함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주대학이요. 예, 무슨 동이라고 하셨죠? 개봉동이요. 개봉동. 개봉동에. 개봉동에 조재학 아버님 기억에 두어. 네, 기억해 둘게요. 네. 아유, 자, 이제 노래 편안하게 하실 준비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풀길이 꺾어 물면 물새도 노래하던 옛 이야기 속삭이며 흐르는 힘든 강아 놓쳤던 새싹은 어디로 가고 쓸쓸한 나루터에 해만 떠있나 울지 마라 물새여 울지를 마라 세월 가님도 오겠지 야 네, 사위분도 노래를 잘하시고 우리 아버님도 노래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또 사위가 네. 또 마음에 드신다니까 제가 또 좋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네. 네. 아버님은 매월 전화를 주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저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요 네 점수? 네. 네. 자 점수 보여 주세요 10점, 9점, 10점, 보너스 9점 와우, 아니, 10점 2 보너스까지 10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작가님하고 PD님 꼭 그러실 거예요. 이따가 치름 한번 해야 되겠네. 경사났는데 10점 주셔야지. 9점이 뭐요? 네, 잘 9점? 들었습니다. 그럼요. 네, 이제 다음 분 10번째인가요? 네, 우리 예약 참가자분이세요. 네, 충남 네. 천안시로 갑니다. 한영숙 어머니시네. 어머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천안은 어떤가요? 지금 눈 내리나요? 지금 무슨 눈 녹는 걸 뭐라 그러죠? 진눈깨비? 진눈깨비요. 아, 진눈깨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네, 진눈깨비라 다행이네요. 네네. 그게 이제 그 펑펑 쌓이면은 큰일이에요, 그냥. 네, 근데 바로 녹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서울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어머니. 성함이. 성함이. 우리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영숙. 예. 예. 똑같으시죠? 노란 사슴이. 저는 영숙입니다. 마름 눈. 그분도 한영숙 씨예요. 동명이인이세요. 예. 아, 네. 그분은 명숙. 예? 아, 틀려요? 한 명숙이. 명숙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아, 우리 어머니.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는 25년 전에 MBC 주부가요 열창 연말 결성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실력이 나 겁이 나네 그냥. 어머. 쉽지 않네요. 오래돼갖고요. 예, 네, 오래돼갖고 이제는. 네. 근데 25년 전에 그렇게 연말 결성까지 그것도 MBC에 네. 가셨으면은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닌데 타고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면 어땠어요? 타고난. 아 부모님이 물려주셨어요. 부모님이 네. 어떻게 노래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아니요. 그럼요. 친정 어머님이 노래를 잘 하셨었어요. 어머님이 아, 잘하셨. 천생적으로 타고나셨구나. 네. 예. 그렇죠. 타고난 네. 분들은 이게 목소리 좋고 그냥 잘해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출연하게 된 계기라도 있으셨어요? 아, 그때 주변에 권유나 네, 네. 네. 이미자 선생님 그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따라 부르는 걸 주변에서 봤어요. 예. 그래갖고 나가보라고 친구들이 권해서 나갔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면 노래교실 지금 다니신가요? 네, 조금만 몇 번 됐어요. 몇 주 됐어요. 예, 일주일에 네. 몇 번씩 가신가요? 한 번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또 배우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거기서만 배우고 그냥 와서 난 몰라 하면 노래 안 들어요. 예, 예. 흥얼흥얼 연습을 하셔야지. 네, 그 네. 네. 그렇게 하신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신가요? 네, 저기. 함께 사신 분들. 아, 지금 애들하고 있고요. 네. 아빠랑 기러기예요. 기러기. 예, 예. 어디, 저, 아빠가 어디 외국에 나가 계세요? 아니, 그, 전라남도 여수에 있어요. 여수에, 네. 왜 여수로? 아, 거기 아버님. 직장이. 건설?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니, 여수가 직장이셨어요? 예예.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머니는 천안에 사시고? 예. 계속 그랬어요? 아 아니요 애들이 이제 예. 대학 오면서 예. 서울로 와가지고 예. 이제 학교에서 졸업하고 예. 직장을 자꾸 움직여갖고 예. 예 애들 따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애들 보살펴 주시라고 네, 어머니는. 뒷바라지 예예. 그러면 남편분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보세요? 아, 일주일에 한 번요. 한 번. 네. 아이고. 완전 신혼이네, 그럼. 예, 그런가요? 예. 그, 저, 여수에서 고생하신 남편분께. 네. 그래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더라도.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나 지금 노래 자랑하고 있는데 응원 좀 해주세요. 네. 아, 사랑한다는 얘기는 또 하는 거지. 아, 그거는 좀 부끄러우세요? 예, 우리 나이 되면 다 부끄러워요, 그게. 아, 이거 그러시구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 네. 8시에 재방송 나가니까 네, 네. 어머니 그때 꼭 보시라고 하세요. 네. 네. 지금은 일하고 계실까요, 아마? 네, 네. 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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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음악 갑시다. 15년 전 MBC에서 연말 결선까지 올라가신 실력이 나옵니다. 그 실력 그대로세요. 네. 또 이미자 선생님 노래죠. 네. 동백 예. 아가씨. 목소리도 잘 맞아요 또. 네. 점수도 예. 궁금하네요. 네. 점수 볼게요. 점수 보여 주세요. 9점, 10점, 9점, 보너스 9점. 네. 하, 부인이 네. 남편에게 상을 하나씩 주면 좋죠. 좋죠. 네. 그건 매일 주는 상인데 무슨 상이에요? 밥상 주지. 그러죠, 밥상 주. 아까 밥상 만드는 우리 고흥에 그 물려받은 네. 어머니. 밥상 장사 잘 될 거예요. 저도 테레이블 하면 꼭 상으로 주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상 놓고 먹어야겠어요. 네, 상 놓고 먹어야 돼. 네. 식탁 있는 거는 그냥 식탁으로만 써 그냥. 그렇죠. 거기 공부할 때라든가. 얘들. 그럴게요. 네, 네. 공부 가르쳐 줄 때. 네, 자 계속해서 즉석 참가자분 만나볼까요? 예.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길정아 씨.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부영 길정아 씨. 아유. 왕년에. 예, 왕년에. 저도 괜찮게 나갔었는데. 예, 왕년에. 왕년에 괜찮지. 지금은 배려버렸어. 아이고. 그, 아버님. 예, 예. 일단 소개 좀 해놓고 다른 얘기 하십시다. 아, 소개. 예, 소개. 예, 군산에. 예. 6학년 2반. 예, 6학년 2반. 양재창입니다. 양재창 아버님. 들어본 것 같죠? 예, 예, 양재창 아버님. 네, 네. 옛날에 서른도 저 운도 그 예. 저 퀴즈 냈던 사람. 네. 예. 퀴즈 분 알죠, 알죠. 예. 아, 알겠죠. 예, 제가 이부영 씨한테 맨날 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길정아 씨, 예. 제 말 한번 들어봐. 예, 예. 부영 씨를 믿지 말고. 예, 예. 부영 씨 믿고는 시집가기가 어려워. 어려. 홍보대사하고 뭐 그러더만 전에도. 예. 근데 들렸어. 들렸어. 뭐 터미널로 나오라고 찍고 막 쌓고 못 쓰겠다만 그래요. 그렇게 시집을 지금도 못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를 믿어, 나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을 믿어야 돼. 근데 오늘 어떤 노래 하실 건가? 아까. 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그리고 그때 예. 부영 씨를 막 내가 막 혼냈더니 예. 끊고 나서 예. 어떻게 미안한지. 예, 괜찮아, 괜찮아. 그러대. 아, 괜찮아. 이해하시고. 아니, 때리기만 안 하면 괜찮아. 아무리 혼내도 나는 끄떡도 없어. 때리든 못하지. 예, 방송으로 때릴 수가 있어야지. 오늘 노래 어떤 노래 하신다고 그랬죠? 서른도의 원점 한번 해볼게요. 원점. 예.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퀴즈 냈던 분이. 퀴즈 내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눈과 구름을 가르는 칼이 뭐냐? 예? 눈과 구름을 가르는 칼이 뭐냐? 그랬더니 모른다 했거든. 왜 몰라요? 응. 그랬더니 뭘 하나 내서 나도 모른다. 그랬더니 예. 쌤쌤이라고. 예. 그거 아, 맞아. 그때 노래하고 인정하는 거요. 그런 거요. 오래됐네요. 예예. 서른도라고 그때. 예예. 아, 근데 그 참여하신 분이 저한테 예.
그 퀴즈 낸 거거든요. 예. 제가 저 우리 길정아 씨 저 괴롭힌다면서. 예, 예. 맞춰보라고. 근데 내가 한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볼게요. 예. 저 돼지가. 예. 돼지가 방귀를 끼면은. 예.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딱 기억난다. 어렵네. 안 어려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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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나 진짜 좋아해. 맛있어요. 아. 바삭바삭한 돈가스에다가 생맥주 한잔 하면 아주 좋죠. 아주 부영씨는 재밌어. 그래서 오늘 준비한 네. 노래는 서른도 씨의 노래. 네, 서른도 씨. 예, 예. 네. 자, 이제 우리 서른도 씨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갑시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몰라 수많은 사연들을 내 원툴에 묻어놓고 무작정 사랑을 넘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노래 잘하시네. 네. 네? 어땠어요? 듣는 소리. 노래를 너무 잘하셔갖고 그래. 월말 티켓을 또 따가지 않으실까. 네. 점수가 네. 궁금해지네요. 점수 볼까요? 점수 보여 주세요. 9점, 10점, 9점, 보너스 10점. 보너스 10점. 돈가스를 맞추셔가지고 저 보너스 10점 받으셨어요. 네. 아, 겨울 되면 뭐가 좋아요? 겨울 되면은 길정화 씨는? 길 다니는데 미끄러워서 나는 별로 안 좋아 겨울.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좋은 거? 네. 네. 뭘까요? 나 김정아 씨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먼저 대답할게요. 나는 그 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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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멋있죠. 네. 그 꽃이 네. 가장 아름답고 멋져요. 네? 근데 요 겨울에만 볼 수 있잖아요 설경은. 네. 근데 계절에 관계없이 피어나는 꽃이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네, 피어요? 피는 꽃. 계절에 관계없이 피는 꽃. 꽃. 아, 우리 이제 작가님이 딱 손 들고 맞히시네. 웃음꽃 그러네. 웃음꽃. 지금 2시 8분부터는 전국에 우리 전국 나눔 노래자랑 채널을 틀어놓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어요. 그리고 산에는 나무에는 눈꽃이 피어있어요. 예쁘게. 예. 네. 예. 다음 분. 네, 다음 만나볼게요. 네. 제가 불러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시흥동의 정용자라고 합니다. 시흥? 금천구 시흥동? 예예예. 예, 예. 아, 오늘 추우니까 있네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전부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가까운 데 계시네요. 네. 아니요, 작년부터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셨어요? 예예. 예. 아, 우리 어머니 성함이? 정용자요. 정자, 용자, 자자니. 예, 예. 네,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조각구름이요. 조각구름? 예. 네. 저도 금천구 살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셨어요? 예, 예. 우리 같은 주민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길정아 씨하고 같은 주민이신데. 예. 어머니. 어머니? 예, 예. 올해 뭐 큰 계획이나 적은 계획이나 이 계획을 좀 세우셨을 텐데. 이거저거 에. 얼마나 실천된 것 같아요? 그냥 계획은 뭐 적었고요. 그냥 예. 건강한 몸으로 네. 그냥 저기 올해 한 해? 예예 올 한 해 예, 마무리하자. 우리 아저씨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또 어때 호전이 됐어요 올해요?
아니요, 호전 안 되고요. 예. 좀 안 좋으셔서 좀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고요. 아, 내년에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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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요. 그런 생각뿐이에요. 예, 네. 일단 건강이 최고죠. 예, 예, 예.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구를 다 줘도 뭐 필요 없어. 네. 어, 지구 다 주면 뭐하고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네, 그럼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도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내년에는 호전돼서 완쾌하시기를 또 기원드리겠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관주 드릴게요. 예. 자, 예. 음악 갑시다. 목소리도 좋으셨는데 노래도 네. 역시 잘하시네요. 예. 네, 점수 저, 볼게요. 네, 점수 봐요. 네, 주세요. 주세요. 8점, 8점, 9점, 보너스 9점. 자, 100분간 2시 8분부터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서 후반전에 와 있습니다. 벌써요? 예. 네. 자, 13번째 참가자가 될 것 같네요. 그런가요? 불러보시죠. 네. 예약 참가자분이죠? 네. 네, 어디? 충남 당진으로 한번 갑니다. 예. 신한식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예. 그 서울은 눈발이 안 날인가요? 예, 지금 진눈깨비가 오면서 아. 네. 떨어지면서 녹으니까 녹아버린. 쌓이진 않아서 좋습니다. 아, 예. 당진도 진눈깨비가 지금 계속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예, 다행입니다. 쌓이지 예, 않아서요. 예, 예. 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아버님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예. 안 좋은 예. 것 같은데. 안 좋은데. 네. 어떤 일 하신가요, 아버님은? 아, 회사 경비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 아, 퇴직하시고요? 예, 예. 예. 아, 퇴직하시고. 예. 그 경비하시면서 예, 아마 예. 그 몇 교대로 하신가요? 아, 그렇죠. 24시간 하루 예. 맞게대. 예. 야, 그리고 하루 힘드시겠네요. 24시간 맞고 또 예. 쉬시고 예. 또 24시간. 예, 예. 예, 그러면 그 밤낮이 이렇게 계속 경비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좀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낮에 주무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예, 네. 애로사항이 패턴이 바뀌어가요. 예, 패턴이 예. 바뀌면 그 애로사항이 뭐 어떤 거예요? 아, 일단 조금 잠 그 회사에 그 잠이 좀 부족하고 예. 또 일단 나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 낮이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네. 그런 점이 조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지만요. 피곤하시겠어요. 이제 좀 적응을 하셨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한 4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아, 이제 조금 더 하시면 또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 다니시다가 거기서 퇴직하셔서 거기서 또 경비로 지금 예. 일하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 다 아는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는 분이라서 더 예. 장점이 있고 예, 좋고 예. 또 단점은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네, 그래요? 그러면 인데 그래도 아는 분들이라 이제 나가시다가 들어오시다가 어이 아이고 잘 있어 어, 수고해 네. 재밌죠?
예, 그래요. 그러면요. 예, 그러시겠어요. 예. 네. 네. 자, 오늘 노래 잘 불러주시고요. 예, 예. 네, 예. 저희도 화이팅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갑시다. 사랑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 선 세 사람 세 사람 사랑이 고집하면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새 사람. 아유. 와. 우리 아버님 점수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지금 내가 심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점수 10점이 4개 다 나오지 않을까? 4, 5개? 4개 다? 4개 다 나오지 않을까? 5개 나와버릴까? 아유,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주 편안하게. 발음도 네. 정확하시고. 네. 사람. 그러니까 발음 작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점수. 네, 점수 많이 볼게요. 주라고 지금 내가 작가님 피디님 이렇게 우리가 잔소리 조금 하고 있어. 점수. 자, 점수 볼게요. 점수 보여. 주세요. 9점, 9점, 9점. 보너스 9점. 아니, 왜, 지금 저 PD님 우리하고 감정 있는가 봐요. 아주 고른 점수. 99. 네, 네. 10점 3개는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자, 이제 14번째. 참가자. 14번째. 이제 마지막 참가자분인데. 네. 자, 060-608-1004번 누르시고 1번 생방송 참여는 끝. 네, 2번 예약 참여와 3번 무반주 참여는요. 지금 앞으로 24시간 쭉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열으세요. 문 열을게요. 예. 네. 자, 불러보시죠. 자, 마지막 참가자분이세요. 즉석 참가자분이십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렸어요. 네. 자,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수원인데요. 네, 오늘 수원. 멀리 갈 필요가 없네. 가까운 데서 오늘 거의 서울하고 경기? 서울하고 경기도 뭐. 네. 자, 성함이 경현순인데요. 예예. 예.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아내의 노래요. 아내의 노래. 예. 네. 근데 제가 72살 먹은 할머니래요. 근데 잘 못 부르는데 뭣도 모르고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만 부른가 싶어가지고. 예예. 예, 예. 그러는데 이제 잘 못 불러도 네. 이제 저는 불러보질 않았거든요. 생전만 노래할 일이 있어야지요. 예예. 네. 예. 근데 예. 어머니 직접 신청을 하셨어요? 예. 와 고맙습니다. 대부분 아니 근데 그 옛날 유교 직후에 그 심연옥 씨 노래를 예. 이제 좋아했거든요. 우리는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그때가 예예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저 날도 이렇고 그래서. 예. 아 이게 뭔 푸른가 싶어서 이제 TV를 보다가 예 신청하시게 되셨어요. 거예요. 예. 아니 이 프로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보기는 가끔 보는데. 네. 이건 뭔가 싶어서 전화번호가 있길래 여기 자막에 나오길래.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복귀 TV 전국 나눔 노래자랑 매주 매일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까지 2시 8분부터 하는 예. 프로입니다. 예. 앞으로는 쭉 좀 많이 봐주세요, 어머니. 예, 그렇게요. 예, 네. 그리고 그 요 번호에 예. ARS 요금 얻어진 수익금은 불이웃돋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우 예. 좋은 일 하시네요. 예.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음악 바로 드릴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음악 갑시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직접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반주를 이제 전화기로 드려야 되는데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이제 오늘 연습이었고 그렇죠. 이제 다음에 또 하면 또 이제 해주시면 있으시죠. 예. 네. 근데 가사를 보고 어머니 부르시면 안 되고 가사를 못 외우셨으면 딱 적어서 들고 하면은 보지 말고 가사 보지 말고 부르시면은 잘 맞습니다. 네네. 예. 자 이제 14부까지 다 만나봤고요. 예. 네. 아 이제 결과가 죽게 되는 동안에 우리 이부영 씨 노래 신곡이 나왔는데 네 왕년에 어떠셨어요? 왕년에 네 왕년에 요즘에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왕년에 왕년에 나 잘 나갔다고 나 왕년에 참 잘 나갔었어. 아 네 이부영 씨의 왕년에 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아 그럼 고맙죠. 네 뮤직 스타트. 왕년에 참 잘 나갔었다. 나 왕년에 참 꿈도 많았다.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다. 마음 먹기 달렸더라. 힘들어도 잘 나갔었다. 나 왕년에 참 꿈도 많았다.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다. 마음 먹기 달렸더라. 힘들어도 들으셨습니다. 재밌어요. 네, 앞으로 네.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벌써 나왔습니다. 네, 오늘 북한말 발음 네. 퀴즈가 있었죠. 그렇죠. 이 퀴즈였습니다. 네.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요? 네. 1번 털감투. 역시 우리가 추측이 맞았습니다. 네. 이 정답은 항상 1번이네요. 그렇죠. 네. 숙취해서 음료와 또 이부영 씨 길정화 사인 CD 받으실 분이요. 네. 네. 세 분. 자, 010으로 시작합니다. 3286번님, 051로 시작하고요. 8100번님, 그리고 02로 시작합니다. 9320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주식회사 세별 여행사에서 10만원 상품권 받으시는 분이요. 네, 이부영 씨. 네, 042에
끝번호가 516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결과 발표만 남아있죠? 어떤 네. 분인가 궁금하죠? 아, 기대돼요. 네. 자, 오늘의 결과 발표 보여 주세요. 네, 인기상입니다. 자, 어떤 분인가요? 참가번호 11번 원점을 불러주신 양재창님 축하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참가번호 2번 배종현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장원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오늘의 장원은 참가번호 9번 임진강을 불러주신 주재학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주재학님. 네네. 아유, 축하합니다. 예, 네. 아이고, 기쁘시죠? 네네. 아... 예상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 이제 30일 날이면은 월말 결선이고 30일 날이 연말 결선인데 네. 그 진짜 이달에 또 대박을 한번 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30일도 열심히. 30일도 네. 열심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이렇게 네네.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 예. 예. 오늘 또 이 기쁨을 누구하고 같이 나눌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딸이 가면서 예. 아빠 이거 잘해가 상 타면 내 혼숙감으로다 준비해줘. 그리고 예. 아, 우리 딸한테. 그렇습니까? 아니, 예, 네. 아까 유부초밥 해줬거든요. 예, 예. 유부초밥 먹고 힘내가지고 예.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앵콜곡 준비해 계시고요. 네, 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몇 분이 14분 만나봤죠? 네. 14분 만나봤는데 점수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노래 실력도 좋아지시고 또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훈훈한 청을 또 몸소 실청을 나눔에 실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끝으로 우리 주지향님의 앵콜곡 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이부영. 저는 길정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 사연 밤을 새워